7페이지부터 이제 짝수번 한번 같이 풀어보자. 1차 함수가 이 점을 뭐한대? 진한대. 진하면 대입시켜서 만족해주면 돼. x는 2, y는 3이래. 대입을 정확히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2a, 4, 3, 12-6이 0이야. 그러면 2a-18은 0이고, 2 양해주고, 양변을 2로 나눌 테니까 정답은 2번이 되겠지. 4번 가자. 다음 그래프로 뭐 옳은 것, 옳지 않은 것 따지래. 이럴 때는 x좌편과 y좌편을 확인해 보면 돼. 당연히 x좌편은 y에 0을 대입해 주니까 이게 사라지잖아. 그러면 ax는 마이너스 1 되겠지. 이 양에서 x는 마이너스 a분의 1이야. x좌편 어딨어? 여기 있거든, 여기가 마이너스 a분의 1, 0인 거야. 그런데 좌표가 오른쪽에 있어, x좌편이. 그러면 양수란 소리거든. 그 말은 a는 음수여야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돼서 플러스가 될수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a는 일단 음수여야 돼, 음수. 됐어? 그 다음에 y좌편 확인해 보자. x에 0을 넣어보면 여기가 사라지고, 마이너스 by는 마이너스 1이 돼. 그러면 y는 뭐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꿔주고 b분의 1이잖아. y좌편은 여기 있거든. 0, b분의 1이겠지. 자, 그런데 위에 있어, 위에. 그 말은 b분의 1이 0보다 크다라는 소리지,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x좌편은 오른쪽에 있을 때 0보다 크고 왼쪽에 있을 때 음수가 돼. 그리고 y좌편은 위에 있을 때 양수, 밑에 있을 때 음수가 되는 거지. 어찌됐든 0보다 크려면 b는 플러스가 돼야겠지. 그래서 b가 양수인 정답은 3번이 돼야 되지. 6번 가보자. 이두 점을 지나는 직선을 먼저 구해야 돼. 직선을 구하는 방법은 먼저 뭐부터? 기울기부터 잡아내야 돼. 기울기 구하는 연습해봤잖아. 기울기는 뭐2 빼기 3분의 x의 증가량 분의 뭐 y의 증가량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6. 얘에서 얘뺀것 분의 얘에서 얘뺀 거라고 정확히 줘야지.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6이 되니까 마이너스 1분의 4고, 따라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4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4x 플러스 모르겠다라고 주는 거야. 그러면서 아무 좌표나 하나를 대입을 해보는 거야, 여기다가. 그러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8 플러스 b가 되겠지. 자, 그러면 b만 놔두고 얘를 넘기면 플러스 8이 되니까 얼마? 6이 되는 거야. 그럼 b를 지우고 6을 적어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식이 완성이 됐고, 지금 이 식의 형태로 만들래. 그 말은 이 y가 있는 쪽으로 식을 넘겨주란 소리야, 이 좌변으로. 그러면 4x 플러스 y 마이너스 6은 0 되겠지. 그래서 이제 계수를 비교하면 a는 당연히 4겠고 b는 당연히 얼마야? 마이너스 6이겠지. 이렇게 이제 똑같은 형태로 비교를 해주면 돼. 그래서 4랑 마이너스 6을 더하랬으니까 정답은 4 빼기 6이 돼서 1번이 되는 거지. 자, 8번 보자. 8번은 이제 어느 정도 그래프를 간단한 걸 그릴 줄 알면 쉽게 풀 수가 있어. 일단은 x는 5래. x가 5인 지점, 5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쭉 그어주면 되는 거야. x가 5인 모든 지점들이니까. 두 번째, y가 마이너스 3이래. 그럼 y가 마이너스 3인 점을 찾아서 y가 마이너스 3인 모든 지점을 이어줘. 그리고 얘를 정리하면 x가 2인 그래프를 그리래. x가 2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는 거고. 끝으로 얘는 4, y는 8이고 y는 4로 나눠서 2지. y가 2인 지점을 찾아서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삼각형 보이지? 여기 여기 이 사각형 사각형.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2에서 5까지니까 길이로 따지면 3이 되는 거고, 여기는 2고 3이니까 세로의 길이는 5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지. 10번 가보자. 그래프의 교점 찾아라. 이게 제일 쉬웠지. 이게 뭐 풀면 된다? 연립방정식. 그래서 1차 함수의 두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두 해랑 똑같다 라는 거예요. 나란히 써놓고 빼면 끝나네. 마이너스 2x, y는 사라지고 4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2지. 마이너스 2로 나눠주면서 x는 1이라는 걸 알게 돼. x에 2를 대입해 보면 y는 3이겠지. 그래서 1, 3을 지난다 이렇게 찾는 거야. 12번 가보자. 12번은 두 그래프의 교점을 지난대. 어찌됐든 교점을 찾아주기만 하면 돼. 교점은 아까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 연립방정식. 면 풀기 좋게 일단은 상수를 2항을 요렇게 해놔야 돼. 그 다음에 5x 플러스 3y는 1이야. 이 식의 3배를 그냥 할게. 그래야 이제 y가 똑같아지잖아. 6x 플러스 3y는 6이야. 3배 했어. 빼주자. 그러면 5x 빼기 6x니까 마이너스 x, y 사라지고 1 빼기 6이니까 마이너스 5지. x가 5래. 그럼 x가 5면 여기 5 집어넣어서 10 플러스 y는 2니까 y는 2 마이너스 10, 즉 마이너스 8이야. 교점은 찾았어. 즉 교점의 좌표는 5, 마이너스 8인 거야. 그러면 5, 마이너스 8이 한 이쯤에 있을 거야. 좌표가 이렇게 요점을 지난대. 요점을. 그런데 어떻게 지나냐가 문제인 거야. 어떻게, 무슨 축에? y축에 평행하게 그어진대. y축에 평행하다. 이 y축이랑 평행하게 이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으라는 소리야. 조금 잘못 그려지긴 했네.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x가 얼마인 지점들이야. 5인 지점들을 쭉 이어놓은 것처럼 그려졌거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 만약에 x축이랑 평행하게 그려라. 그럼 이렇게 그려야 되겠지. 이 파란 선은 y가 마이너스 8인 모든 지점들이잖아. 그럼 정답이 달라질 수도 있어. 자, 그 다음 14번이야. 해가 없을 조건 기억하랬어. 해가 없을 조건은 x의 계수, 그 다음에 y의 계수의 비는 어쩌고 같고, 이 상수항의 비는 달라야 된다라고 강조했어, 수업 시간에. 그래서 x의 계수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b분의 마이너스 2는 같고 상수항은 달라야 된다고. 해가 없을 조건이야. 기억을 해놔야 한 문제 맞춰. 자, 그러면 여기 풀면 되잖아. 여기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바꿔버리고 이렇게 크로스 해보면 b는 얼마야? e는 4가 되지. b가 4인 답을 먼저 찾아주자. 그 다음에 여기도 크로스 해보면 돼. 아, 이쪽으로 하자. 이쪽 여기 2분의 1 적혀 있었잖아. 2분의 1. 요렇게 곱하자. 그럼 몇에 2? 2의 2는 등호가 아니잖아. 마이너스 3이 아니다. 따라서 A는 뭐가 아니다? 마이너스 2분의 3이 아니다를 찾아주면 돼. 정답은 2번이 되지. 그러니까 기본적인 사실만 기억을 해놓고 풀면 되게 간단하게 풀려. 자, 그 다음 6번 가보자. 16번. 넓이를 2등분한다. 넓이를 2등분한다 라는 말은 이 선의 여기 중간, 중점을 지나가면 되거든. 여기 정중앙. 그러면 이 그래프의 x절편과 y절편이 먼저 필요하겠지. 그래서 x절편, y절편을 구할 거야. 먼저 x절편부터 구하려면 y에 0을 넣으면 5x는 15잖아. x는 3이겠지. 3, 0. 두 번째, y절편 구하자. 그러면 x에 0을 넣을 테니까 3y는
15. y는 5겠지. 5. 그래서 0,5야. 그러면 넓이를 2등분하려면 중간을 지나가야 돼. 그 중점을 찾는 방법은 수업 시간에도 말했지만 둘의 평균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둘의 평균을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더해서 2로 나누면 돼. 이 점을 얘가 지나가야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등분이 된다고. 그러면 얘를 지나가야 된다니까 얘한테 뭐 해주면 돼? 대입해 주면 되는 거지. 그래서 2분의 5는 2분의 3a가 되는 거고, 양변에 뭐 2 곱해서 처리해 버리고 3a가 5니까 정답은 3분의 5가 되겠지. 자, 18번은 없네. 그 다음 라인은 이제 여기는 따로 이제 시간을 내서 한번 풀어보고, 이제 여기는 홀수번을 같이 해보도록 하자. 1차 방정식의 그래프가 2,4를 지난대. 지난대? 대입이지. 대입을 해보자. 그러면 2a 플러스 4 플러스 2는 0이야. 그러면 2a 플러스 6은 0이고, 2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는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a에다 마이너스 3 넣어보면 이 식이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y 플러스 2는 0이고, 1차 함수 그래프로 정리하려면 y만 남겨놓고 다 2항을 보냈지. 그래서 3x 마이너스 2야. 그럼 기울기는 요 x의 계수니까 정답은 5번이 되는 거지. 3번 가보자.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한다. 직선에 평행한다라는 말은 평행하려면 기운 정도가 어찌야 돼? 같아야 되거든. 어쨌든 기울기를 가져오라는 소리야, 여기서. 기울기 구하는 법은 쉽게 알지. 4-6분의 1-2야. x의 증가량, y의 증가량. 그러면 마마니까 플러스 바꾸고 2분의 1이란 걸 알았어. 그러면 식을 y는 기울기를 아니까 이렇게까지 써줄 수가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뭐 4,1이나 6,1을 지나니까 다시 한 번만 대입을 해주면 식을 쉽게 찾는 거야. 쌤은 지금 6,2를 대입하고 있어. 이렇게. 그러면 2는 약분해서 3 플러스 b잖아. 얘가 넘어가면 2 빼기 3이니까 b는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얘를 지우고 마이너스 1 쓴 다음에 보기와 똑같은 식을 찾아주면 되는 건데, 아 지금 기울기만 찾으면 됐었지. 미안해. 그러면 기울기는 찾았으니까 다시 취소. 기울기는 찾았으니까 그리고 얘를 지난다 라는 걸 간과했어. 얘를 지나는 걸 찾는 게 아니라 여기는 평행하니까 기울기만 얻어오면 됐었거든. 그래서 2,3을 다시 대입해야 돼. 이렇게 대입을 했어. 그럼 3은 1 플러스 b니까 b는 당연히 얼마겠어? 2겠지? 그러면 여길 지우고 플러스 2 적은 다음에 똑같은 식을 찾아주면 정답이야. 얼마 곱하자? 2 곱하자, 양변에. 이렇게. 그 다음에 얘만 데리고 오자. x-2y 플러스 4는 0. 요거 찾아주면 되니까 정답은 얘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5번 가보자. 또 그래프 그리는 문제야. 뭐 넓이 구하라면 그래프를 그려야 어디서 어디까지냐 뭐 길이를 알 수가 있긴 하거든. 먼저 y는 2야. 얘는 2항에 보면 y가 2인 지점 찾아주고 그래프를 이렇게 쭉 이어주면 되겠지. 이게 y는 2야. 이번엔 y는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인 점 찍고 y가 마이너스 1인 점을 모두 이어. 이렇게.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이지. x가 마이너스 1이 한 요쯤에 있겠지. 이렇게 이어주면 돼.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a야. 마이너스 a가 좀 헷갈리긴 하겠지만 여기 보면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하면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A란 놈은 1보다 큰 어떤 숫자인 거야, 이게. 마이너스 부 붙어 있다고 꼭 음수는 아니거든. 왜냐면 A가 음수일 수도 있어서 그래. 그럼 마마니까 플러스잖아. 마이너스 A는 1보다 큰 어딘가에 이렇게 대충 그어 놓을게. 그럼 여기가 X는 마이너스 A야. 이 사각형의 넓이, 요거, 요거. 그러면, 당연한 건데, 이 세로의 길이는 쉽게 찾을 수 있잖아. 요것만 봐도. 얼마야, 길이가? 3이겠지. 그럼 가로가 4가 돼야 넓이 4, 3, 12를 맞춰주는 거잖아. 그런데 여기는 1이니까 여기는 3이 돼야 돼. 따라서 얘가 3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야. 그러면 A는 4번이 되는 거지. 7번 가보자. 이 1차 방정식의 교점을 지난대. 그러면 또 아까처럼 연립방정식 풀었던 기억이 나야 돼.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기 좋게 또 식을 세팅을 해주지. 이렇게 빼주면 마이너스 5x는 3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5지. 그럼 x는 1이야. x에 1 넣어주면 마이너스 2 플러스 y는 3이야. y는 2항에서 플러스 2로 넘어가니까 5가 돼. 그래서 교점은 일단 몇 컴마 몇이야? 1,5네. 1,5를 지나는 x축의 평행한 직선을 한 번만 그려보래. 그러면 1,5가 한 요쯤에 있을 거야. 요쯤에 이렇게 따라가 보면 요 점을 지난다. 근데 이 점에 지나면서 x축, 이 축과 평행하게 그려져야 된다. 이렇게 그려져야 된다. 그럼 당연히 쌤이 그은 선은 y가 5인 모든 지점들이잖아. 높이가 5인 모든 지점. 이렇게. 자, 9번 가보자. 두 직선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은 1차 함수 혹은 연립방정식이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단 말은 평행했기 때문에 만나지 않는다는 소리야. 평행하지 않으면 어찌됐든 교점이 존재하거든. 그러면 평행할 조건, 즉 해가 없을 조건이란 소리야. 그럼 아까 했지? 했어. 기억을 해놔야 돼. 여기 그리고 여기 의 비는 같고 여기의 비는 달라야 된다 라고 했어. 그래서 x의 계수의 비 2분의 1이랑 2분의 1 k분의 마이너스 2랑은 같아야 돼. 그리고 1분의 3이랑은 같지 않아야 돼. 어쨌든 우리는 k의 값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만 풀어내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쓱싹 해주면 k는 얼마야? 이렇게 뭐 몇 초 만에 답을 찾을 수 있거든. 이 간단한 내용을 기억을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 자, 그 다음에 11번 가보자. 재훈이와 진우가 재훈이네 집 몰라. 이건 읽지도 마. 그냥 풀면 돼. 읽지도 마. 자, 먼저 진우부터 볼게. 진우는 요점 보이지? 요점을 지나 좌표를 읽어. 먼저 식을 세워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진우에 관한 식을 찾아줄 수가 있겠지. 진우는 먼저 기울기 구해보면 80 빼기 0분의 5 빼기 0이잖아. 약분해보면 16분의 1이네. 기울기 구했어. 그럼 y는 16분의 1x라고만 적으면 되지. 왜? 0,0을 지나니까 뭐 y절편 0인 거잖아. 두 번째 재훈이를 가보자. 재훈이는 여기 좌표가 20,0이고 여기 좌표는 뭐 60, 얼마야 이거? 5겠네. 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돼. 그러면 또 기울기 갈 거야. 60 빼기 20분의 5 빼기 0이야. 그러면 얼마야 기울기가? 40분의 5니까 8분의 1이겠지. 기울기는 8분의 1이고 y절편은 모르니까 이렇게 b 적어주자. 끝까지 구해야 돼. 그러면 요런 좌표 20,0 같은 걸 대입해 보면 되거든. 0은 8분의 1 x가 얼마야? 20이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0은 8분의 20 플러스 b야. 약분은 안 할게 딱히. b는 얼마? 2양해 주니까 마이너스 8분의 20이야. 식을 완성을 한 거야. b를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8분의 20 구해주면 돼. 자, 그럼 식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풀이는 간단해. 어차피 우리가 찾는 건 둘이 만나는 것은 몇 분우냐, 만나는 것은 몇 분우냐, 이 교점은 x좌표 구하는 거거든. 여기가 몇 분이냐 이 말이야. 그러면 얘 둘이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거든. 그래서 대입법으로 풀게. 오랜만에 y자리에 얘를 쑤셔 넣을 거야. 대입법으로. 그럼 y 대신 똑같은 16분의 1x는 8분의 2x 마이너스 8분의 20이야. 양변에 뭐 16 곱해주면 좋겠지. 16 곱하면 여기는 x, 2x 마이너스 40이 되네. 2양해 보면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40이니까 당연히 플러스로 바꾸고, 내가 x값 찾는 데 있잖아, 교점에. 정답을 찾아버렸어. 자, 그 다음에 이건 한 특정 학교에서 굉장히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세 번이나 반복시키고 있어. 소수령으로 풀면 뭐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지만 이 소수령 풀이는 이것도 해도 돼. 일단은 대입을 해보라고 했어. 만나는 범위 찾아야 되니까 말단 끝부분에서 만난 A값을 찾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대입을 해보면 6은 2A 플러스 1이야. 얘를 이항해보면 2A는 5가 되겠지. 이때의 A값은 2분의 5야. 두 번째 대입에 2는 6A 플러스 1이야. 이항해보면 6A는 2 빼기 1이니까 1 되고 A는 6분의 1이겠지. 그럼 범위는 작은 것보다 크거나 같고 큰 것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써줄 줄만 알면 6점을 얻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5번이야. 삼각형의 넓이를 줬는데 처음에 A는 굉장히 찾기가 쉽네. 얘의 무슨 절편이니까 Y절편이잖아. Y절편 여기 있네. 바로 0,2인 거야. 자, 그러면 지금 볼 수 있는 게 삼각형의 넓이가 5라고 했네. 삼각형의 넓이 X절편 좀 찾아줘야 될 것 같아. X절편. 그러면 여기 밑변의 길이가 당연히 얼마겠어? 5겠지. 왜냐하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1을 했을 때 넓이가 5가 나와야 되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는 5야. 그러면 여기 좌표를 굳이 쓰자면 x절편이니까 y에 0을 넣어보자. 그럼 어떻게 돼? x는 b가 되겠지. 이거 사라지고 이거 넘어가니까. 그래서 여기는 b, 0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여기 좌표도 굳이 찾아줘야 되네. 그러면 여기 좌표는 대입을 할 만한 적절한 것들을 주진 않았지만 b 빼기 5, 뭐 0이겠지. 왜? 이 b라는 좌표에서 왼쪽으로 5만큼 왔으니까 5를 빼준 거야, x좌표 값을. 그러면 적절히 대입을 한번 해보자. 어디다가 이 식을 지나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여기 아니면 지금 힌트가 너무 적네. y절편이 똑같네. 그럼 b가 얼마야? 여기 얘도 y절편 2니까 b는 2였네. 그럼 여기는 2고 여기는 얼마인 거야? 그냥 그렇지, 마이너스 3, 0이 되겠지. 이렇게 쉽게 풀어야 되네. 다시 가자.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 그래프 시기에서 y절편 먼저 찾았잖아. 여기 0, 2잖아 여기. 그러면 얘도 y절편이 똑같은 지점을 지나니까 먼저 b가 2라는 걸 찾는 거야. 이렇게 됐지? 그럼 이 식은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고 얘의 x절편 c 여기 보이지? 얘는 y절편이니까 아니 x절편이니까 얼마야? 이렇게 써보면 2라는 걸 손쉽게 찾을 수 있어. 그리고 아까 이 높이가 2짜리인 삼각형이니까 밑변이 5가 돼야 된다 그랬잖아, 넓이 때문에. 그러면 여기가 2니까 여기는 3 정도 돼야 돼서 여기 좌표로 치면
마이너스 3,0이 돼야 된다. 그걸 얘가 지나가니까 대입해주면 되잖아. 아니면 기울기 구해도 되고, 어? 대입을 할게 그냥. 0은 요거 대입하고 있어. 마이너스 3a 플러스 2야. 그러면 3a는 2가 되고 a는 3분의 2. 지나는 점을 어떻게 잘 찾냐, 그런 게 문제인 것 같아. 그래서 a, b의 값은 a가 3분의 2고 아까 b는 y절편이 2 구해졌잖아. 이렇게 풀려. 에? 자, 그리고 여기 실전 문제는 이번엔 짝수번만 또 해보자. 안 푼 문제는 꼭 해봐야 돼. 안 해보면 뭐 쌤만 풀고 마는 거잖아 이거. 에? 자, 2번 해보자. 친한데 뭐해, 대입해야겠지. x에는 2를 대입하고 y에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다 보면 식 이렇게 적히네.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고 마이너스 a는 1이니까 먼저 a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찾았어. 그 다음 또 대입하면 되지. 그런데 a를 구했으니까 식을 그대로 한번 써줘. a가 아까 마이너스 1이었거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나니까 대입하자. 그러니까 어떤 값을 구해놓고, 구했으면 한번 식을 써놓고 하는 게 좋아. 그러면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경우가 적어지.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니까 이게 마이너스 4 빼기 b 빼기 5는 0이야. 마이너스 b 마이너스 9는 0이니까 마이너스 b는 9가 돼서 b는 당연히 마이너스 9겠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고, 4번 가보자. 이번에는 뭐 참 희한한 점들이 주어졌는데, 이 직선이 무슨 축에 평행한대? 어디에 그어질진 모르는데 x축에 평행하게, 요렇게 x축에 평행하대. x축에 뭐 요런 느낌? 이렇게 그어진대. 그 말은 여기에 찍히는 점들은 다 무슨 좌표값이 똑같아? 높이가 똑같으니까 y좌표값이 똑같다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둘이 똑같아야 돼. y좌표값들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k 플러스 2는 3k 플러스 8이고 같다고 줘봐야겠지. 이항하고. 는 6이 돼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지. 풀 수 있겠지. 다음 5, 6번 가보자. 어떤 직선이 이 직사각형과 만나야 되는데, 이건 좀 어려울 수는 있겠다 이거는. 자, 그런데 그나마 알 수 있는 힌트가 이 y절편이 0,5래. 그러니까 요 점을 꼭 지나는 어떤 1차 함수가, 요 점. 근데 이 1차 함수가 이 직사각형과 만나려면 이렇게 대충 그려지면 되잖아. 그런데 경계가 되는 지점이 어디냐 이 말이야. 이렇게 막 그어줘도 직사각형이랑 만나긴 만나는데 당연히 딱 여기까지 만나잖아. 혹은 딱 여기를 지날 때까지거든, 여기를. 이 사이에선 만나잖아, 어찌됐든. 그래서 요런 점들을 잘 찾아주면 돼. 대신, y절편 0,5를 찍어 놓고, 그 점을 꼭 진하게 그어봐야 된다는 게 어려운 포인트라고 보면 돼. 그러면, 어찌됐든, 점 b를 지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1,1이니까, 1,1을 지나야 돼, 꼭. 그래서, 이 1은 a 플러스 5고, 이항해 보면 a는 마이너스 4겠지. 벌써 답이 보이기 시작해. 그리고 요점 지날 때까지 랬잖아. 여기는 3,4야. 대입해야지. 그러면 4는 3a 플러스 5고 맞지? 3a는 이항해 보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까지 범위를 잡아놓으면 돼. 자, 그 다음 것 보자. 좀 어려울 수는 있어. 어려울 수는 있지만 최선을 다해보자. 수직선을 먼저 하나 그려보자. 그 다음에 요 직선 그릴 수 있지. x는 4 요렇게 그렸었잖아. 그 다음에 얘는 어찌됐든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y절편만 0,4고 얘를 먼저 그리자. 얘는 x절편이 2지, 2. x절편 구할 수 있어야 돼, 바로바로. 이렇게. x절편이 2니까, 요점 지나고. y절편은 1이잖아. 요점 지나고, 이렇게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러면 이 직선이 드디어 어디를 지나는지를 알게 되는 거야. 이두 직선을 그어봤을 때 교점이 생기면 걔가 얘도 지나가는 거야, 얘도. 그러니까 요 요점이 바로 얘도 지나가야 되는 지점이다라는 걸 확인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 점의 좌표가 뭔지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 좌표의 특징은 x좌표가 4일 때거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해 보면 y좌표도 어딘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x가 4니까 여기다 4 넣어보면 y는 마이너스 2 플러스 1이 되니까 여기 좌표는 4, 마이너스 1이야. 얘를 누구도, 이 보라색 그래프인 얘도 지나가야 된다라는 소리야. 잘 찾아주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은 4a 플러스 4고, 4a는 얘를 이항하면 마이너스 5가 되잖아. 따라서 a는 1번이 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0번이야, 10번. 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이런 문제가 나오는 즉시 각각의 절편들을 빨리 찾아서 그래프를 대충 그려봐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알 수 있어. 먼저 얘 x절편 구해보자. 넘어가니까 x는 마이너스 4. 자, 이번에 y절편은 x에 0을 넣으니까 2y는 마이너스 4고 y는 마이너스 2. 그래서 요 그래프를 이렇게 반듯하게, 아이고 너무 못 그렸다, 이렇게 이어주면 되는 거지. 그려봤어. 자, 두 번째 이 친구 그리자. 그리고 이제 식도 이렇게 적어 놓는 게 좋기는 해, 내가 그렸으면. 자, x절편 찾아봐. y 0 넣고 3x는 3이니까 x절편은 1이야, 1. 그래서 요쯤을 지날 거야. 자, 그 다음 y절편은 x에 0 넣어보면 y는 3이잖아. 3. 그래서 요 두 점을 이렇게 반듯하게 이어봐야겠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뭐 식도 옆에다 적어 놓으면 좋다 그랬어. 자, 그 다음에 요 친구는 뭐 쉽잖아. x는 마이너스 2잖아. x가 마이너스 2가 한 요쯤에 있잖아, 요쯤. 마이너스 2를 반듯하게, 마이너스 2인 지점을 이렇게 관통하고 지나가는 거야, x값이. x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삼각형 하나 보이지? 요거, 요거. 얘 넓이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얘. 그러면 이제 좌표를 몇 개를 찾아줘야 돼. 세 개 정도의 좌표를 찾아야 될 것 같아. 먼저 찾기 쉬운 여기부터 찾아보자. x는 마이너스 2였고, 요 직선을 지나니까 x에다 마이너스 2를 넣어보는 거야, 이렇게. 조금 어렵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해보라고 지금 영상을 찍는 거야. 그러면 2y는 마이너스 2니까 y좌표가 마이너스 1이다. 찾아냈어. 또 두 번째, 여기 찾아야 되지. 여기도 여전히 x가 마이너스 2일 때고, 이 직선을 지나가자. 대입해야지. 마이너스 6 플러스 y 마이너스 3은 0이고, y는 9네, 9. 이렇게 찾았고. 마지막으로 이 좌표가 어렵기는 해. 근데 이 좌표는 어찌됐든 두 1차 함수. 이 친구랑 이 친구의 교점이거든. 그래서 연립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는 거지. 연립 방정식 풀기 좋게 또 이항하고. 그럼 이 식의 3배를 할게. 3x 플러스 6y는 마이너스 12. 둘이 빼면 되겠네. 마이너스 5y는 3 마이너스 마이너스 12니까 얼마야? 15가 되지. 그러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겠네. y는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대입하자. 그러면 x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 4고, x는 여기 플러스 6으로 넘어가서 2다. 그래서 여기 좌표는 2,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다 풀었어. 그러면 이 삼각형의 밑변이 되는 이 길이는 얼마야? 9에서 마이너스 1까지잖아요. y좌표 값 차이를 보면 10 정도 된다라는 걸 알게 돼. 그리고 이 삼각형의 높이는 요선이지, 요선. 이 x값들, 이 x값들의 차를 봐야 되지. 그런데 이제 여기가 2잖아, 2.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니까 여기도 2야. 그래프를 대충 그려서 그래. 자, 그래서 이 삼각형은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4인 삼각형이다 라는 거야. 나누기 2 해주면서 정답은 이렇게 3번이 되는 거지. 자, 12번. 요런 문제는 아까도 말했지만 뭐 굳이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랬어. 그래서 절편만 잘 봐보면 돼. 0,50. 그리고 여기는 연립방정식이 빡세지 뭐 식을 세우는 건 어렵지는 않아. 자, 그러면 두 개의 절편을 구했고 요 A에 관한 방정식을 구해주는 거지. 그러면 기울기는 0 빼기 120분의 50 빼기 0이잖아. 그럼 마이너스 120분의 50이니까 기울기는, 자, A에 관한 식 여기다 적어놓자. Y는 마이너스 12분의 5X 플러스 Y절편 줬어. 50 쓰면 되고. 자, B에 관한 식도 잡을 거야. 0,35. 140,0이야. 요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또 찾을 거야. 그러면 또 0 빼기 140분의 35 빼기 0. 마이너스 140분의 35고, 대충 얼마로 약분되냐? 4로, 4분의 1이 되네. 약분을 잘 해보면. 그러면, B에 관한 방정식은 Y는 마이너스 4분의 1X 플러스 35지. Y절편 줬어. 자, 이거를 연립을 하면 이 교점의 좌표들을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야. 교점을. 여기, 여기. 그잖아. 남은 양이 같아지는 것, 같아지는 것이랬잖아. 그래서 뭐 여기에다가 이제 정리를 해서 풀어도 되고, 아까는 쌤이 어떻게 풀었어? 굳이 Y로 정리됐으니까 여기다가 꽂아주자 이 말이야, 얘를. 그래서 좌변을 그냥 적어, 이렇게. 연립하는 방법은 꼭 가감법만 있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대입법으로 푼다고 생각하고. 그럼 양변에 귀찮지만, 12를 곱하자, 그냥. 12를. 그럼 이쪽은 마이너스 5x가 되고, 여긴 12 곱해보면 600이 될 거고, 여긴 12 곱하면 마이너스 3x가 될 거고, 35 곱하기 12는 따로 해보자. 70, 35, 420 나오네. 네, 이제 2약만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5x 플러스 3x는 420 마이너스 600. 마이너스 2x는 마이너스 180. 따라서 x는 얼마야? 마마니까 뿔뿔 바꾸고 2로 나눠서 정답을 찾아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14번이야. 14번. 먼저 오른쪽 그래프는 얘에 관한 식인데 먼저 부호 파악을 좀 해보자. 부호. 먼저 기울기 마이너스 AB는 그래프 방향이 오른쪽 아랫방향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 그래서 0보다 작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Y절편인 A분의 C는 0보다 크다. 소수령 풀이도 이 정도만 써줘도 돼. 그러면 A분의 B는 어째? 양수잖아. 그지? 요 마이너스 부호를 없애면서 부등호 방향을 바꿔놨어. 이 말은 A분의 B가 양수니까 A와 B가 부호가 어쩐다?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지. 뿔뿔이나 마마만 플러스가 될 수 있으니까. 또 여기를 봐도 A분의 C도 양수라는 말은 또 A와 C는 부호가 같다라는 소리야. 그 말은 A, B, C 모두 부호가 같다. 모두 양수거나 모두 음수라는 소리지. 자, 이제 마무리하자. 다음 그래프를 그려야 돼. 요 친구를 그려야 되거든. 요 친구는 일단은 1차 함수로 정리를 해보면 마이너스 AY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되고, 마마마니까 뿔뿔뿔 바꾸고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지. A로 이렇게 나눴어. 어쨌든 A랑 B랑 C가 모두 부호 같으니까 기울기도 양수고 Y절편도 양수거든.
됐잖아. 그럼 Y절편이 양수인데 기울기도 양수니까 그래퍼 요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잖아. 오른쪽 윗방향으로. 그래서 몇 사분면을 지나고 있어? 1, 2, 3, 4분면을 지나고 있잖아. 그래서 답은 제 1, 2, 3, 4분면이다 라고 써주면 돼. 자, 16번은 그래도 시험에 아주 무난하게 나올 만한 아주 간단한 문제. 두 그래프의 교점 여기 보이지? 그냥 읽어. 마이너스 2,2를 둘 다 어쩌고 있어? 지나간다. 뭐 한다? 대입하자. 뭐 이런 거야. 그래서 먼저 여기다 대입해 보면 마이너스 10 플러스 A는 마이너스 12. 따라서 A는 여기 넘어가면서 플러스 10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계산되고, 두 번째 밑에 식 가자. 마이너스 2b 마이너스 1은 1이야. 마이너스 2b는 2항해 보니까 플러스 1로 넘어가서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1이 된다 라는 걸 알게 돼. 그러면 a랑 b의 합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니까 마이너스 3이 되면서 종료가 되는 거야.